AliExpress에서 산 조명등 만들기인데 하나 조금씩 만들고 있거든요. 겁나 어려워. 저렴한데 이거 하나하나 통과시켜서 초록색도 안 뚫려가지고 바닥에다 붙여야 돼. 구멍이 있는데 전구에 절대 안 들어간 사이즈. 아무튼 만들어봅시다. 저는 했던 노력은 은방울꽃처럼 바닥으로 휘어진 거 3개? 나머지 다 세웠는데요. 원래 글루를 좋아해요. 글루 붙이라고. 근데 저는 글루원을 안 써서 순간접착제를 하나하나 붙였고요. 손 다 더러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세요.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수정하지 않는 바닥을 까는 거예요. 접착물질 같은 거 가려주는데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접착을 하다 보니까 글루를 한다 해도 티가 나잖아요. 이거 가려는데 이쁘게 꾸며주는 건데요. 마지막에 이거 뿌려주고 고치면 마무리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한번 위에다가 팍 뿌리고 핑 둘러준 다음에 떨어진 보석 다 주워서 전 다 썼어요. 수정은 다 써야 예쁜 것 같아. 다 집어넣었고 이 꽃 사이에 껴있는 수정도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이 두 개 도자지를 붙였고요. 이제 그냥 굳힌 다음에 한번 쓱 감고 위에 뚜껑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사구류라서 별로 안 예쁘고 만들기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되게 예쁘고 만족스럽고 예쁜 것 같아. 실물이 더 예뻐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근데 안타까운 건 충전시키면 좋을 텐데 건전지라는 거. 손 좀 정리하고 씻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릴게요. 손에 닦고 왔는데 한 바퀴 빙글빙글 또 묻었어 손에. 안 묻어서 다시 떼면 되는데 한 바퀴 한 두세 바퀴 돌리고 남은 거 지그재그로 돌려서 가운데 촛불처럼 이렇게 살짝 꽃 사이로 세워지게 꺼내놨고요. 이 상태로 뚜껑 닫고 말리면 완성됩니다. 짜잔! 3,000원짜리 정도 주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어? 이거 떨어져 나가겠네? 한 번 붙여주자. 붙잡기가 아직 안 말라서 붙이면 붙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거는 마르기 전에 하나 있으면 좋아. 끼워주면 어차피 이 사이 접착제 묻어서 붙거든요. 이렇게 그냥 끼워주고 나면 돼. 꽃잎도 하나 떨어졌을 텐데 안 보이네. 유리 같은 느낌이라 깨질 텐데 안 보이네. 진짜 완성. 다 완성이 됐고 분해되는 게 싫으면 부착제를 붙여주면 되는데 유리는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웬만한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안에 피부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꽃잎이 옹기종기 보였는데 이래서 자꾸서 무거운 거는 안 들어가겠죠? 안 되네? 오늘 배송 오는 거 중요한데 되게 예뻐요. 이런 부착제 묻으면 안 돼. 아씨 티나 묻으면 티나는데? 봐봐 살짝 묻었어. 손에 끼가 있어가지고. 아 그 투명한 수정물이 별로 안 예쁜데 어떻게든 문질러서 떼는 처리라도 하든. 아 하단이라 안 보여도 괜찮은 것 같고. 아 긁으면 긁어진다. 이런지 얼마 안 돼서 긁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을 일단 했습니다. 건전지 끼워놓고 물 키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딱히 집에 건전지가 없어. 뒤지다 보면 나올 것 같아. 부착제에 묻었던 수정구슬도 손톱으로 문지르니까 떼졌네요. 어느 정도. 잠시 후에 볼게요. 밑에 보시면 온오프 기능이 있는데 왜 눌러도 안 켜질까 했더니 건전지가 없는 거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무판에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건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나사는 막혀있지 않고 3개씩이나 들어가는데 A3개 작은 거 건전지 3개 들어갑니다.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완성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나름 만족합니다. 이 상태로 붙여서 쓰자. 아, 예쁘게. 다시 묻은 거 떼내고. 좋았어. 완성. 자,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생각보다 꽤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좀 너무 옹기종기 모이는 느낌이 싫으면 좀 붙였다가 옮기시면 돼요, 위치를. 그리고 바닥에 이런 거 붙여주고 싶은데 귀엽게. 근데 건전지 때문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딴 데다 붙여야지. 이쁘다 이뻐 완전. 그리고 요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수정구슬인데 방금 저 자체 묻어서 좀 뗐죠? 그래도 되게 입체적으로 이쁘게 나옵니다. 플래시 터쳤는데 이 정도인데 뭐 입체적으로 너무 이뻐. 생각보다 너무 이뻐서 놀랐어.
그리고 나비싯 머리핀. 이거 과자예요. 더러운 거 아니고 쉽게. 검정색이랑 은색. 원래 은색 하나 팔고 검정 하나 따로 팔고 이러는데 이거 세트로 묶여있는데 2-3천원? 되게 저렴해서 세트로 샀습니다. 끝. 근데 제가 이거 만들 때 한 가지 단점을 생각했어야 됐는데 접착제가 닿는 면이 있고 공기 중으로도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몰랐어가지고 유리 안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순간접착제로 덮어가지고 뭔가 우유 뿌린 것처럼 뿌얘졌는데 어차피 조명등이기 때문에 불을 켜면 불이 켜지거든요. 근데 좀 뿌옇고 앞이 잘 안 보일 거고 좋은 점은 뭔가 고래 꼬리 같지 않나요? 자기 합리화 나름대로 우주 느낌도 나고 뭔가 뿌옇면서 유니크한 느낌? 얼룩덜룩한? 짜맞추이 고래 꼬리 같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트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다 말리고 나서 한참 뒤에 덮으세요, 유리를. 안 그럼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저는 망했다 생각은 안 해요. 자기 합리화로. 뭐 이래도 나름 예쁘잖아? 하하하. 나만의 조명등이다. 하하하. 라고 합니다.